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닥파닥TV의 칠뽕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요, 제주도에서 수산물을 먹을 때 어떤 수산물을 먹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벌써 7월 말이지만 오늘 이 영상이 7월달 추천 수산물을 찍고 그 다음에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등등 한 달에 한 번씩 추천 수산물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공장에서도 뭐 일을 하고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여기 도민분들이 지나다녀요. 지나다니면서 많은 걸 물어봅니다. 근데 특히 지금 7월 여름철, 한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걸 물어보냐, 고등어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들 봐요. 사실 정말 그게 핵심 포인트여서 이 컨텐츠를 찍게 됐는데요. 고등어는 가을이랑 겨울이 제철입니다. 지금 고등어는 사실 뭐 회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기름이 많이 차지 않아서 맛이 가을 겨울 제철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양식 고등어가 굉장히 소량이고 색감이 되는 선호 고등어가 나오긴 하는데 날씨가 더워서 사실 그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빨간 육질의 붉은살 생선들은 빨리 산화가 됩니다. 즉 빨리 부패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찍습니다. 자, 그래서 7월달 제철 추천 수산물은 무엇이냐, 바로 한치와 벤자리입니다. 제주도의 한치는 유명하죠. 여름에 딱 바다를 보시면 굉장히 가로등, 그 도심지의 가로등 불빛처럼 굉장히 밝게 켜져 있어요. 정말 밤인, 깜깜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바다는 엄청 밝습니다. 다 지평선, 그러니까 수평선 안쪽에 있고 굉장히 불빛이 밝으면 다 한치배들이에요. 다 흰색 불빛에. 어쨌거나 한치를 많이 잡고 있는데 여름에 한치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때 여름철에 맞게 거의 안 잡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육질이 좋고 잘 한치를 시장에 와서 사시다 보면 알이 뱉는 애들이 있어요. 그만큼 산란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몸에 살을 찌우고 그런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달달합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달달하고요. 그리고 특유의 그 한치의 꾸덕거림과 그 녹진한 맛이 있어요. 드셔보신 분들은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굉장히 맛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첫 번째 수산물로 한치회, 한치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여름에 정말 날씨 더울 때 그 한치물회 있죠. 한치물회 한 그릇 뚝딱 먹으면 정말 원기회복도 되고 입맛도 살아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다, 이 점을 알려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찍는 시기가 오늘이 7월 26일인데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한치 조비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치를 즐길 순 없지만 그래도 일찍 수산시장에 뭐 단골 업체들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뭐 예약을 해준다든지 미리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와서 전화를 주시거나 아무튼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한치가 많이 안 잡히는 날에는 저녁 한 4-5시 이후에 오잖아요. 전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한치를 드시고 싶으시면 점심때 미리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미리 주문을 하든지 홀딩, 돈을 선입금을 내서 홀딩을 시키면 좋은 품질의 한치회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치회를 드실 때 요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치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면 투명합니다. 투명하고 금방 한치를 손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투명해요. 이렇게 한치를 딱 펴고 딱 봤을 때 반대편 사람이, 그러니까 반대편의 물체가 뭐가 있는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투명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30분, 1시간만 지나도요, 애가 하얗게 변합니다. 세포의 그런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하얗게 돼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한치 숙회나 이런 것처럼 하얗게 돼요. 약간 이 반대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치는 웬만하면 수조에 있는 갓 그 활어 상태, 활 한치를 그대로 손질을 해서 바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한치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썰어진 한치를 뭐 드시게 된다 그러면 유심히 보시고
투명한 게 좀 있는 그런 한치회를 고르시면은 그나마 베스트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한치는 키로에 35,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시제입니다.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벤자리입니다. 벤자리 돔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벤자리는 여름에 한 두 달 정도밖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만큼 여름에 제철이고요. 이때 여름에 통통하게 살이 찝니다. 요 놈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cm가 되어야 횟감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생선이 돼요. 30cm가 안 되는 한 제 손뼘이 22cm거든요. 요 밑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흔히 아롱이라고 부르는 작은 벤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활 벤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00g에서 500g, 크게는 뭐 1kg짜리도 나온다긴 한데 1kg는 거의 구하기 어렵고 거의 400에서 600g 정도가 거의 횟감으로 쓰기엔 적절한 사이즈입니다. 거의 한 30cm 정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셔서 벤자리돔을 선택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두 마리에 1kg 정도 들어가는 거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불가한 경우에는 한 3마리에 1kg 정도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벤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는 뭐 1kg에 3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시세고 나중에 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자리 같은 경우에는 히비끼라고 하죠. 토치로 하거나 유비끼 뜨거운 물 얹어서 껍질을 익힌 다음에 먹는 그런 마스카 방식으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벤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 일식집에 가시면 이 껍질을 살짝 구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회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혹시나 집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벤자리 같은 경우에는 포만 떠서 집에 가셔서 그렇게 마스카라를 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벤자리, 한치 이 두 가지는 지금 7월,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한 8월까지도 굉장히 드시기 좋다. 특히 벤자리돔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리고 도민들도요 벤자리 회? 야 이거 벤자리 이거 회로 먹어? 라고 물어볼 만큼 조금은 생소해요. 근데 맛있다. 네, 요 부분 알아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벤자리의 맛은 어떠냐. 벤자리가요 벤자리 돔이에요. 뒤에 돔이라고 붙은 것처럼 기름기가 조금 풍부하고요. 근데 이게 기름기고 있고 육질이 조금은 탄탄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방어, 대방어도 뱃살 부위나 기름진 거 너무 먹으면 물리잖아요. 근데 벤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물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기는 있는 반면에 쉽게 물리지 않는, 쉽게 질리지 않는 맛이다. 그래서 정말로 요거만 잘 기억해 두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고, 특히 앞에 설명드렸던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지금 한창 여름철에 고등어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고등어를 드실 바에 벤자리를 드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가격적으로 차이를 하면 고등어 한 마리가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해요. 근데 벤자리도 비슷한 가격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마리에 1kg 하면은 1kg 3만원이니까 한 마리랑 15,000원이죠. 큰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어와 가격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등어를 팔지가 않아서 얼마에 이제 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 정도로 시세가 됐을 거예요. 뜰렸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어보다 여름철에는 벤자리 회를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동문수산시장에 오셔가지고 한번 쭉 둘러다보면 그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생선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산 활어를 판매하는 곳이나 그 수족관에 뭐 물고기가 많다 그러면 벤자리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월달이고 첫 번째 이런 영상이니까 마지막으로 꿀팁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엄청 무더운 여름철인데 회를 포장을 했어요. 그 바로 활어를 떠서 회를 떴다고 한들 제가 이걸 비닐봉지에 들고 숙소로 이동하든 어디 한 바퀴 둘러보고 숙소로 가시려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2시간까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꼭 그 시장 상인분한테 아이스팩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센스 있는 상인들은 이미 그 회를 뜨기 전에 밑에 아이스팩을 하나씩 깔아서 썰어줍니다. 네.
이게 안 되면 아이스팩을 위에다가 얹어서라도 최대한 냉기를 보존해서 갈 수 있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꿀팁, 여름철에 회사할 때 꿀팁이고요. 그리고 뭐 초장, 간장, 뭐 와사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와사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웬만하면 군 와사비를 쓰는데 저는 사실 와사비 파거든요. 와사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와사비를 좀 단골분들이나 회를 좀 아는 분들한테는 생와사비를 이제 조금 서비스로 드리곤 하는데, 그렇게 혹시나 생와사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아무튼 요로 정도로 7월달 추천 수산물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에 오시면 고등어, 너무 고등어에 매료돼서 이거 찾지 마시고, 고등어는 가을이나 겨울에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훨씬 맛있습니다. 지금은 벤자리 돔을 드시는 걸 추천하니까요. 산치회와 벤자리 돔 두 가지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제주도에 놀러 오셨거나 제주도에서 회를 드시고 싶을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8월 달에도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